안녕하세요. 몽상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김경입니다. 지난번 첫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또 열띤 토크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분 한 분 게스트 분들의 소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이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라운마스터 주진환입니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궁금하신 점을 저도 같이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연미 미모 담당 박미영 크라운마스터입니다. 지난번 방송을 봤는데 회장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이제 회장님 말씀을 조금 덜하시도록. 네. 어려울걸요. 네,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몽상 박한길 회장님 큰 박수로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강적들이 제 입담을 막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예, 저도 한 입담 합니다. 예, 해보자고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들 손 번쩍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저기 앞쪽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샤론우즈 마스터 예지미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번에 직접 판매협회 11대 회장님이 되셨는데 회장님이 되신 소감과 그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첫 질문 뭐 아주 부드럽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 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세일즈맨이 되는 걸 상당히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장래 희망 이거 쓰면은 장사꾼 이렇게 썼다가 선생님한테 너 장난쳐 그러고 한 대씩 맞고 근데 그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일즈계에 전설적인 분이 계세요.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 직접 판매협회를 만드시고 초대 회장님을 하셨어요. 제가 젊은 날에 그 세일즈맨들의 그 영웅담을 읽으면서 나도 뭐 이렇게 멋진 세일즈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윤석근 회장님이 창설하신 직판협회에 제가 회장까지 온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어깨가 너무 무겁다는 그런 부담감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그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에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이제 했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면은요, 앞으로 역할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세계 최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샌드위치 위기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선진 기술은 일본을 못 따라가고 값싼 인건비에 중국에게 쫓기면은 우리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반대로 된 것 같아요. 한국의 기술이 지금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누가 더 많이 느끼냐면 일본에서 그걸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자, 일본의 제일 강한 기술이 뭐였죠? IT.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제조부터 시작을 해서 백색 가전까지 거의 다 지금 한국이 앞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소니, 나쇼날, 뭐 파나소닉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쟁쟁했던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 LG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할 만큼 지금 한국의 제조업은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첨단을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면에서도 보면은 우리 조선업이 중국으로 다 뺏겼었죠. 예. 그래서 막 조선업이 발달했던 도시들이 막 황폐화돼가고 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중국으로 갔던
선박 수주가 한국으로 거의 다 돌아온 거예요. 특히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많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고부가가치선은 거의 90몇 프로, 거의 100% 가까이 우리가 다 수주를 한 거예요. 지금 한 100척 정도를 수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값싼 인건비를 가지고 추격에 오던 그런 나라를 지금 따 돌린 거예요. 뭘로 따 돌렸냐면은 효율적인 제조 시스템을 가지고 생산 관리 능력을 가지고 그걸 따 돌린 겁니다. 그런 분야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제조업은 지금 각 분야에서 전 세계 지금 탑을 들이는 지금 뭐 핸드폰 삼성 폴더블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지금 LG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녁 때 침침해서 뭐 잘 안 보일 때 카메라로 딱 찍으면 어때요? 더 환하게 찍히죠. 예, 사람 눈보다도 카메라가 더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의 어떤 절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게 바로 차원 초월이에요. 예. 그래서 차원 초월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전반적인 분야에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항공 분야에 세계 최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애터미 하기 전에 그런 이제 항공기 제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한참 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 항공 산업이 가고 있는 그 코스를 제가 딱 짚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기 수준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객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훈련기가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면은요 실전 공격용으로까지 쓰일 만큼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욕심내는 데가 많고요.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두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유럽의 독일, 일본, 그렇죠? 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과 일본은 항공기를 제조할 수 없도록 국제법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자판 비행기 봤어요? 없죠? 메이드 인 조머니 비행기 없죠? 예, 프랑스하고 영국은 이제 에어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A380도 만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또 항공사들이 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제조 강국인 두 나라에 발을 묶어놓으면은 어때요? 한국이 나머지 나라들은 너무 쉽게 이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뛰어들면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한 20년 전에 해서 그쪽 분야로 가려고 하다가 유통업이 좋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영국하고 대한민국하고요 땅 사이즈 비슷해요. 영국이 전 세계 최강을 했잖아요. 일본은 뭐 우리보다 뭐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이제 강대국 부강한 나라가 사실 됐죠. 우리 어때요? 해도 돼요. 네. 그렇게 적은 나라도 아니에요. 5천만 넘어가고 3만 불 넘어가는 그런 이제 부강한 나라의 어떤 요건들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제조업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굉장한 이제 쫙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마지막 꽃피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유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제조를 잘 해가지고 바이어들한테 다 넘겨주면은 바이어들은 이제 양쪽에다가 야, 저 집에서는 더 싸게 준다는데 하면서 계속 가격 치고 하죠. 그러면은 아무리 제조가 강해도요, 유통이 없으면은 그 부가가치를 다 유통업자한테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제조 강국을 완벽하게 꽃피우려고 하면은 유통고속도로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정 깊숙이까지 우리가 직접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 거기에 회장이 누구?
아, 감기. 예. 저도 예. 그런 얘기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예. 애터미 때문에 그래야 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회장님 역시 남다르게 보고 계시네요. WFDSA라고 Direct Selling Association인데 2019년에 태국에서 세계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판협회 직원들하고 이제 거기를 같이 갈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그러면 2022년에 또 세계 집판 대회가 열리는데 그거를 한국으로 유치를 하려고. 예. 그래서 전 세계 직접 판매자가 1억 명이 넘어가요. 거기를 대표하는 이제 협회 임원진과 각 회사의 이제 대표들이 한국으로 다 모여서 작금의 직판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3년 동안 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논을 하고 할 건데 그 대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고 이제 그냥 좀 그냥 교만하게 얘기할게 안 내보내면 되니까 네. 이 전 세계 직판 협회에 한국 직판 회장이 꿈꾸는 직판의 미래 세계를 팍 좀 주입을 시키려고. 아, 잠시 그만했습니다. 네,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직판협회 회장님이 되셔서 또 애터미 회원분들의 위상도 또한 이제 한결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제 박항일 회장님을 좀 우리 안에 애터미 안에 꽁꽁 묶어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외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리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판매 일이라는 게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 인식을 지금 애터미가 좀 바꿔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직접 그 판매 협회 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더 당당하게 또 더 위상을 가지고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주 자부심까지. 아, 네. 자랑스러운 회장님이세요. 네네네. 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자랑스럽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직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회장사 회원이 그따위야 그런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정도를 가야 되고 허튼 짓을 안 해야 되고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이 직판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중소기업 판로개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하려고 하면은 우리 업계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협회 회장사 회원이 막 아유 저 따위야 막 어우 어? 이 사람들하고 못 놀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아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원하시는 분 손 번쩍 들어주세요. 네, 아유, 과연 어디에. 네, 그래도 앞쪽으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론로즈 마스터 주예나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드리미 학교가 첫 입학식을 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고 두 아이가 이번에 학교를 입학했는데 그 드리미 학교의 첫 입학식을 보신 회장님의 그 감동과 그리고 앞으로 이 드리미 학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미 학교 기획한 지는 4, 5년째 됐고 이제 학교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을 하고 선생님들이 채용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학교를 만들 건지 워크샵을 2년 동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겠다는 선생님들만 모였는데 그 선생님들의 생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아, 학부모들이 그래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할 건데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진 분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학 입시 때문에 중등 교육이 다 망가졌는데 우리마저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대학 입시 싹 잊어버리자. 뭐 아이들을 대학을 안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데 고등학교 3년이라는 과정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있도록.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3년 동안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생각이 통일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를 막 어떻게 가르칠 거냐. 사실 선생님들이 2년 동안 준비를 잔뜩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고. 아니 2년 동안 준비를 잘하라고 해놓고 개교 직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학교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배우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년 동안 가르쳐갖고 지식을 넣어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또 누군가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대학 졸업하고 나면 누가 넣어줘요?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넣어주던가요? 각자 알아서 살아왔어요. 각자 알아서. 예. 각자 알아서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잖아요. 예. 아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삶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누가 딱 잡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뭐 해주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에 뭐를 하냐면은 배우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이렇게 주입식으로, 머리에 넣어가지고 간 것이 없더라도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면은 계속 그 지식을 평생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했잖아요. 예, 진짜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왜 공부를 못했는가 봤더니 선생님이 시키는 짓은 안 하고 딴 짓을, 뻘짓을 많이 했어. 혼자 뭐를 했어. 그 뻘짓을 사실은 딴 짓을 평생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잘 적응을 했던 성실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걸 잘했는데 그 다음에 시켜주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멍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익혀서 나가는 그런 학교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6개월 동안은 이런 학과 수업이 없어요. 원래 우리 그 교과서도 다 없애버렸어요. 너무 좋겠다. 네. 공부 안 하니까 좋을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요, 날밤 새가면서도 해요. 예를 들면 애들 게임할 때 날밤 새면서요? 잘 새죠. 놀 때 보면은 뭐 날밤 새면서 잘 놀아요. 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은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하기 싫은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반 학교는 다 너를 위해서 나중에 다 써먹을 거야. 이러면서 저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때 선생님들이 다 쓸 때 있을 거라고 했던 것 얼마나 써먹어요? 거의 안 써먹죠? 예. 그러니까 애틈이 들어와가지고 새로 배운 판매사의 길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나마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방향이 좀 드림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참 저도 궁금한 게 있고 특히 이제 3년 후에 그 아이들이 나왔을 때 모습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예,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정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학교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6개월 동안 빚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뭘 새로 이렇게 빚는다 하는 빚음. 일종의 이제 용광로, 멜팅 포트. 전혀 이제 다른 아이들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왜 사는지, 너 왜 사냐? 왜 사냐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제법 똑똑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되게 답들을 잘 못해요. 또 답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내놓는 게 아니고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고 왜 사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멍 때려요. 사람이 자기가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사는지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는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죽는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는데 그거를 인식을 정확하게 안 해요.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80년, 90년, 뭐 아주 길게 가봐야 한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자마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뭔가 추구해서 쌓는 게 있어요. 첫째, 재물도 쌓고 지식도 쌓고 명예도 쌓고. 그런데 80년, 90년 후에 끝나버리면 쌓았던 것이 물거품이 되죠.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시려고 원래 계획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과라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도 있지만 원래 그 생명과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생명을 얻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돈 벌고 지식 쌓고 명예 쌓고, 이거는 유한한 생명 위에다 쌓아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 위에다가 쌓아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드림미 학교의 이제 전체 교육 프로세스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구 차원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그때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그냥 정글에 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겠다? 이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나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의과대학을 가야 되겠죠.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아이는 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공부들을 자기가 해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느라고 불안 꺼지는 수도 있지만은, 예, 농구하고 축구하느라고 노느라고 불이 안 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놔둘 거예요.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예. 그리고요,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도 지원을 해서 왔어요. 또 멀리서도 왔어요. 호주에서 온 아이도 있고요. 중국에서도 왔어요. 중국에서도 네. 몇 명 왔고요. 하와이에서도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와이로 유학 가야 되고 그러니까. 호주로 유학 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유학 거기서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세계적인 학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요, 한국말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보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 하는 아이 보고, 야, 너 영어 선생님 해. 우리 선생님들보다 네가 제일 잘하잖아. 친구들 막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음악 아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정말 그 아이는 예고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음대, 줄리아드 코스가 딱 정해진 아이예요. 그런데 드림이 학교를 가겠다고 본인과 그 엄마가 이제 신청을 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에서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음악 전문 학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학교, 졸업장도 없는 학교, 막 신설 학교, 거기가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너는, 이 학교에서 합창단도 만들고,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네가 그거 다 해.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악기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
제일 좋은 학습은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마 그 아이는요, 음악 공부 무지무지하게, 진하게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왜?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 아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어떤 특기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학교 안에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네, 저도 어제 뭐 입학식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46명의 학생들의 모두 이름을 다 외우고 허그해 주시는 모습들. 네, 그리고 또 테이프 커팅식을 직접 학생들이 네, 중앙에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김수미입니다. 더페임 화장품이 출시되었는데 저도 인터넷으로 구매하였습니다. 6종을 뛰어넘는 더페임 화장품을 회장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대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그렇죠.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네. 예, 어떤 기대하세요? 저는 그 더페임을 먼저 써봤거든요. 미리 받아서 써봤는데 굉장히 가볍고 좋아서 좀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저희 애터미 화장품을 저희 딸이랑 같이 쓰긴 하는데 저희 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더페임으로 저희 딸도 또 저희 딸의 친구들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볍고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또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예뻐질 거. 네, 더 예뻐질 거. 갈수록 예뻐져서 어떡해 이거. 주진환 단장님은 혹시 어떻게? 저요? 사실 뭐 여성분들 같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남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애터미 제품이 거의 모든 제품들이 정말 최근에 굉장히 디자인이 몇 년 사이에 좋아지고 이렇게 저 멋있어졌는데 6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좀 있었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디자인 나온 걸 보고서 정말 깜짝 제가 놀랬고, 너무너무 멋있어졌다. 정말 이제, 우리 대표 상품으로서 어디나라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게 되지 않으실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도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게. 아이고, 네. 가격 얘기를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절대 품질을 막 네.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좋은 거를 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절대 품질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자 가격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넘겨 받아야만 되는 그래야 이제 수당 주고 뭐하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하여간 이제 짜느라고 사실은 더팸 그러면은요. 저는 머리가 아파요, 지금도. 막, 아까 뭐 소감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좋은 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동안 가격 때문에 고민했던 거. 그래서 이제 콜마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가격 결정 때문에 이제 출시가 좀 늦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해서, 어떻든지 간에,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우리가 이제 계속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나라에 조금 더 적합하고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데 그런데 이제 동남아 쪽이나 젊은이들은 주머니도 또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항상 주진한 그 크라운 마스터님의 또 사모님께서 워낙에 또 저희 화장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스마트 클레이머로서 항상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이번에 혹시 사용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 아내가 화장품 박사예요. 화장품 박사. 나이가 60인데 피부 관련해서 거의 40 정도로 보입니다. 제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주변에서 좀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애터미 화장품을 쓰고서 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이번에 페임 나오고 나서 완전히 완성된 제품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어쨌든 저도 듣고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부였습니다. 네, 앱솔루트도 저희가 디자인상을 많이 수상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더 페임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판매량이 지금 오늘 출시가 됐는데요. 예, 네, 현재, 한 2만 2천 세트, 20억이 지금 넘어갔거든요. 오늘 첫날 매출이 한 30억 넘어가지 않을까. 더 페임만. 예.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그럼 나간 건가요? 예. 어떻게? 네. 예. 아, 너무 좋은 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의 수당도. 네, 매출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이다 같은 시원한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몽상가의 토크 콘서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